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버스 파업이 예고돼 있어서 내일 아침 출근길 걱정인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업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소식부터 종합적으로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기도는 일반 시내버스는 200원, 그리고 직행 좌석버스는 400원씩 요금을 올리기로 해서 최종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광역버스는 준공영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인천, 충남 등도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버스가 멈춰서는 사태는 일단 피하게 됐습니다만 가장 인구가 많은 서울과 부산, 울산 등은 여전히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김성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버스 파업에 큰 불을 끄기 위해 요금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경기도는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경기도 시내 버스 요금을 200원, 직행 좌석 버스는 400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버스 요금 인상을.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경기도 일반 시내 버스 요금은 현행 1250원에서 1450원으로, 직행 좌석 버스는 24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수도권 환승 체계에 의한 서울시로 이전되는 수익금은 경기도로 반환됩니다. 당정은 충남과 충북, 그리고 세종과 경남 등에서도 시내버스 요금을 연내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광역버스의 준공영제 추진 등으로 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기로 했습니다. 광역버스도 앞으로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 두 개의 광역버스에 대해서 준공영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버스 공영 차고지와 벽지 노선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